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협찬에 의해 영상이 제작됨을 밝힙니다. 데스페라도 얘기 받아보고 다른 건 다 거의 그렇게 막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요 표피 겉지가 반짝반짝하면서 속지가 또 있나 본데 베이스는 약간 금펄? 그런 빛깔이 납니다. 요게 직결을 했을 때 엄청 잘 먹어요. 물이 탁색이든 제 눈엔 좀 맑다 할 때도 그렇게 잘 먹더라고. 써본 게 이 녀석, 이 녀석, 요 녀석. 요 녀석들은 아직 못 써봤어요. 그리고 써본 것 중에 굉장히 잘 먹는 녀석. 요거, 그리고 요거, 이렇게, 그리고 요거. 요거 물건이에요. 계속 나왔어. 저도 놀랐어, 저도. 그래서 쭉업 시즌에 이 녀석은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. 마감도 굉장히 좋아요. 축각 테이프가 있으면 거기 에폭시를 또 발라가지고 본드 처리를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고, 아직은 큰 녀석들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큰 녀석, 작은 녀석들이 액션이 완전히 다릅니다. 작은 녀석들은 저는 안 나오면 쭈꾸미도 가지를 썼습니다. 액션이 가지를 썼을 때 얘는 요지리 레이저 그 액션입니다. 싱킹 타입이에요. 이렇게 가라앉고 바닥이면 이렇게 따라와. 이렇게 가지줄이 대각으로 있으면 바닥 싱킹 타입으로 계속 따라와. 이 작은 녀석들은 가라앉는 싱킹 타입입니다. 특성은 그래요. 가짓줄을 30, 40 정도를 쓰신다고 하시면 단차를 다른 것보단 좀 위로 채비의 높이 그래야지 조금 가라앉아서 이렇게 따라옵니다.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게 이 녀석들이에요. 큰 녀석들. 저는 물속에 넣는 게 거의 습관이다시피 해요. 물속에 넣어보면 요즘에 국내산 애기들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는데, 큰 녀석인데, 이 녀석은 물에 첨벙. 약간 가라앉습니다. 딱 이렇게 해서 천천히.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. 천천히. 수평은 정말 완벽합니다, 이거. 이거 제가 물속에 넣어본 것 중에 가장 수평이 완벽해. 물론, 수평이 완벽해서 고기가 잘 무느냐, 또 그건 아니에요. 수평이 좋다면 가장 좋은 게, 싱킹 타입이든, 서스펜드 형이든, 직결을 하시면 유용하는 거는 비슷한데, 문제는 가지일 때, 뭐 햇뜨는 시기, 일출 시기야 조금은 바닥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단차를 내려 이렇게. 그리고 아 해도 뜨고 옆에 컨닝을 해보니까 단차가 뭐 25cm, 30cm에서 나오네. 그래서 잔뜩 올리죠. 그거에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. 서스펜드형 애기들은 내가 주는 단차, 가짓줄을 썼을 때도. 그래서 저는 서스펜드형 애기를 선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컬러 차트를 보고 표피 이런 걸 보는데 이 녀석은 잘 먹을 수밖에 없어. 왜냐, 이게 틴셀이고, 반짝반짝반짝 하면서, 이게 오로라 빛깔이 좀 있어요. 겉에 흰 부분에.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. 이게 남반사가, 갑오징어가 시선 끌기엔 참 좋거든.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겠지만은, 잘 먹을 수밖에 없어. 요지리 레이저가 왜잘 먹어요? 너무 싱킹 타입이라 조금 가라앉는, 액션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, 요지리가 표면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오로라 빛깔이 나. 근데 얘들은 자잘하게, 얘들은, 진짜. 아니, 도대체 얼마나 날카롭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, 훅은 무서워, 무서워. 막 뜯겨요, 뜯겨. 박히는 게 아니고, 슬쩍 대보더라도 뜯겨. 훅킹은 강하게 하시든, 슬쩍 하시든, 바늘이 날카롭지 않아서 고기를 놓친다? 이건 없을 것 같아. 이건 무섭습니다, 진짜. 요즘에 국내산 애기들이 훅에 집중하시는 건지, 너무 날카로워. 국내산 애기들 그 훅은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정말 바느질하는 바늘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아. 그리고 이 녀석은 내추럴 계열인데 아직 안 써봤어요. 레이저 계열도 아직 써보지 않았고. 이것들을 주로 쓰게 될 터는 뭐 보령권, 인천권 거기서 쓰게 될것 같습니다. 써본 거는 이 녀석. 갑오징어 너무 잘 물었어. 예. 꾸준히 따박따박 잘 나온다는 거. 이 녀석은 구세주 같았어. 200마리 이하에서 그 건질 때는 없을 때 20, 30마리 차이 나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. 근데 2등하고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리게 했던 게이 녀석이었어. 베이직하니까. 저두 가지는 필수니까. 이 틴셀, 이 겉지는 참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정말로. 여하튼, 간단하게 제가 사용해본 소고를 잠깐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갑오징어 때는 이것만 쓴다.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야. 로테이션 중에 이 녀석들을 지참을 해서 계속 돌려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. 저처럼 다른 조사님들도 돌려가면서 쓰실 텐데 그 중에 하나
한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입문해 보려고 하는데 쉬운 한 말이죠? 세상 쉬운 게 축구. 어? 야, 진짜 이거 간지를 길게 썼더니 가비가 이러고 있네. 그래도 카운팅은 하겠습니다. 갑오징어 포함이니까.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. 어, 누나인가? 아, 진짜. 암튼 포함이에요. 야, 오지마. 형 살려줘야 되잖아.